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아니, 더워 죽겠는데 무슨 FW 트렌드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해외 브랜드에서는 FW 시즌들 쇼들이 벌써 진행이 됐거든요. 그것도 참고하고 또 제가 대학 시절 트렌드 조사를 했던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2021 Fall Menswear Trend Forecast를 진행해볼까 해요. 물론 이거는 해외 쇼들을 반영해서 기획된 영상이기도 하고 이게 한국 남성 시장에서 언제 자리를 잡을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다면 앞서 나가는 패셔니스타 아니면 실험적인 패션도 한번 도전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2021 Fall Menswear Color Trend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제가 진짜 앵간한 쇼들은 진짜 20개 넘게 정말 많이 봤는데 코어 컬러, 베이스 컬러들은 여전히 브라운 계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점은 살짝 붉은 톤이 많이 들어간 그런 브라운들도 요즘 나온다, 요런 점? 그리고 올리브 카키 톤들도 굉장히 많이 선보여졌고요. 게다가 다양한 컬러감의 회색 계열들도 많이 보여져서 베이스 컬러로 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자주 보였던 컬러가 요 컬러인데 요 터코이즈 컬러, 청록빛이 도는 요 컬러감도 진짜 많은 컬렉션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번 가을에 요 컬러도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보여졌던 게 브라운과 그레이 조합이 엄청 많이 선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올 가을 조합을 할 때 그레이와 브라운 조합을 많이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컬러들을 냅두고 이제 포인트 컬러들은 도대체 뭐가 사용됐을까 봤는데 이걸 볼 때 저는 에르메스 컬렉션을 많이 보거든요. 분의 나대 컬러 포인트를 잘 사용하는 게 바로 에르메스 컬렉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코어 컬러들과 포인트 컬러를 적당히 섞어서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옷을 입으실 때 이 컬렉션을 한번 보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낸 포인트 컬러들은 이런 색감이에요. 이게 에르메스에만 선보여진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쇼들에서도 비슷하게 포인트 컬러들을 사용했더라고요. 자주 보였기 때문에 포인트 컬러 사용은 이 컬러들로 한번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JW 앤더슨은 아예 대놓고 포인트 컬러 이렇게 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겠다 하는 포인트 컬러도 있었어요. 올해 가을에 레드 컬러가 되게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엄청 밝지는 않되 좀 죽은 톤의 레드여서 여러분들께서 시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남성분들께서 선호하시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포인트 컬러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Stalkers. 자, 이제는 니트! 제가 전공이 니트이니만큼 니트 포캐스트도 한번 진행해볼 건데요. 제가 짚는 포인트 요소들이 올해 트렌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쇼를 봤을 때 제 기준 아, 요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 좋겠다, 이게 자주 보였다 요런 정리 영상이니까요. 요 점은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는 니트 베스트가 굉장히 많이 보였다. 80-90년대 스타일의 니트 베스트가 다시 돌아왔는데 실루엣적으로 좀 여유롭게 오버사이즈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니트 재질적으로 뭐 모헤어, 스트라이프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니트 베스트를 작년에 구입하셨다면 다시 꺼내서 입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제가 제일 기대가 많은 건 바로 폴로 니트예요. 카라 니트. 카라에서 오는 클래식함과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이 니트 전체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분의 포인트 요소일 것 같아서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깔끔 단정하게 원 컬러로 입어주시면 분의 나대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 스트라이프나 프린트 요소가 가미된 폴로 니트들은 좀 영하고 플레이풀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W 시즌 전체적으로 Supreme Comfort 해서 좀 편안하고 여유로운 실루엣들이 진짜 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느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만 입으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난 청핏이 좋아하신다면 정핏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트렌드는 하이넥, 목폴라 니트들이 많이들 나왔는데 한국 남성분들께서는 목폴라 니트를 엄청 많이 선호하시는 건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눈여겨본 건 바로 집업 니트들이었어요. 아우터 형식으로 입으실 수 있는 니트 집업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거든요. 클래식한 느낌을 주면서 나중에 겨울에 아우터를 거쳤을 때 뭔가 레이어링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니트 추천 아이템들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니트 텍스처, 어떤 질감의 니트가 유행을 할까 봤더니 케이블 니트가 다시 자주 보이더라고요. 케이블 니트는 꾸준히 사랑을 받는 니트 짜임인데요. 꽈배기 모양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케이블 니트예요. 클래식 포근한 느낌 연출도 해주면서 살짝의 부피감도 형성해주기 때문에 체형 보완에도 굉장히 좋을 케이블 니트니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보였던 거는 립 니트. 줄무늬가 이렇게 확 보이는 걸 립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많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이런 립 니트를 많이 내주시지 않을까, 살짝 대비되는 컬러감으로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헤어 니트가 또 많이 선보여졌는데 이게 남성분들께는 살에 닿는 느낌이 좀 간지럽고 뭔가 복실복실하고 뭔가 실오래기가 붙어서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분명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거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트렌드이기 때문에 나 한번 복실복실 포근한 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 하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자, 그럼 이제 아우터 트렌드를 한번 볼 건데요. 다시 보여졌던 바시티 자켓. 다양한 브랜드에서 바시티 자켓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유행이었었죠. 그걸 다시 입으셔도 된다라는 좋은 사인입니다. 그리고 클래식한 아이템인 트렌치 코트도 굉장히 많이 선보여졌어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고 오버사이즈에 라펠도 막 크고 이런 느낌의 실루엣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패션적인 시도를 하신다면 이런 것도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트렌치 코트 다시 입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셔켓! 셔켓들도 다양한 종류로 많이 보였는데 셔켓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분들만 셔켓을 입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양한 레더 제품이 선보여졌는데 만약에라도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레더 제품이 나오면 가격 때가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브랜드에서 요즘 비건 레더 잘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군들도 저는 기대해봅니다. 가격대가 괜찮은 비건 레더 제품들. 가을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코트 두 종류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트는 바로 로브 코트인데 여러분 이번 시즌에 로브 코트가 진짜 다양하게 선보여졌어요. 옛날에 부자들이 샤워하고 걸치는 그 로브 거기서 따온 로브 코트인데 로브 코트 자체가 좀 박시하게 가지면 안에 레이어링하기도 편하고 분해 나기도 하고 좀 포근한 남자 연출이 되거든요. 언젠간 로브 코트 유행이 한 번쯤은 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여졌던 건 더플 코트였어요. 작년 시즌 더플 코트가 엄청 핫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선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플 코트가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은 슈즈, 액세서리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클락스 왈라비 하면 떠오르는 실루엣 있죠? 모카신, 에이프런 슈즈라고 하는데 이게 좀 다양하게 선보여지더라고요. 특히나 로에베에서는 진짜 이걸로 룩북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지금 클락스 왈라비 제품이라든지 뭐 파라부트, 미카엘 같은 이런 신발은 세일한다면 여름에 사두세요. 그리고 놈코어, 하이커 이게 좀 많이 보여졌어요. 여러분들께서 시도하시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뭐 등산화 느낌의 슈즈들인데 이게 진짜 다양한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무드가 가미된 슈즈들도 여러분들 옷장에 믹스매치해서 입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츠류에는 로드바이커 부츠가 많이 나왔는데요. 좀 실루엣적으로 심플하되 조금 기장감이 있는 이런 부츠들은 시도하시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나 이런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 다시 만약에 가고 계신다면 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창이나 뭐 신발에 러버, 고무가 많이 사용되는 거를 여름 시즌부터 계속 보셨죠? 이게 가을에서도 진행이 쭉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샀던 슈즈에 뭐 양말을 이렇게 해서 신으셔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트렌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은 모자. 볼캡이 진짜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맨스웨어인 던힐, 발리 여기서도 캡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볼캡이 있다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FW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다양한 소재의 볼캡도 구매하시면 액세서리 포인트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버킷햇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킷햇 사놓으셨다면 가을까지도 쭉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컬러감의 버킷햇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트렌드 컬러에 맞춰서 노노노 그냥 버킷햇이면 다시 재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온 2021 Fall Menswear 컬렉션들을 보고 정리해본 2021 Fall Menswear Trend Forecast였어요. 분명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가 확실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과 뭐 아이템들 이런 게 반영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해외 쇼들을 보고 만든 Trend Forecast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이게 다 유행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정보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조만간 신나게 FW 제품들 추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